다미 언니도 진짜 뭔가 멋있어요.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려고 작업실도 만들어서 막 진짜 피곤한 와중에도 가서 하고 막 계속 책도 읽고 하는 게 진짜 멋있어요. 저는 계속 자거든요, 차에서. 근데 차에서도 책 읽고 비행기에서도 책 읽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. 네, 가연아. 추석인데 음주는 살짝만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어 와. 우리 이제 바쁠 거잖아. 다시 나와. 가연아 안녕. 생일 축하해. 내가 너무 아유 뭐 이게 울거리게 이런 거. 아이 참. 내가 그래 너무 묵뚝뚝하지만 알지? 알 거라 믿어. 생일 축하해. 녹음하고 녹음을 잘 못해가지고 좀 울었어요. 근데 딱 그 녹음을 하고 나서 그 제 다음 파트가 바로 다미 언니인데 그 녹음 잘 못한 걸 딱 듣고 나서 아 망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미 언니가 넌 지금 잘하고 왜 있어? 너무 갑자기 훅 위로를 받는 거야. 그래? 내가 수정 녹음 때 잘하면 되지. 약간 할 수 있어. 다연아 지금도 수다 찬 틱 그만 음각 푸르르 젯 괜찮아. 우리 가연 언니 정말 자랑하는데 영원한 우리의 막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자란답니다. 투 다미 언니 길어 오늘 바라봐. 네 그렇습니다. 다미 언니 네. 이미 편지랑 한번 써서 했던 말이 또 나을 것 같긴 하지만 네. 언니를 드림캐쳐에 와서 만나게 된 건 정말 운명이고 행운이에요. 활동 너무 수고했고 앞으로도 남은 계획이 많은데 항상 함께 나아갑시다. 네. 사랑해요. 아이고. 자주 얘기하고 네. 함께하는 시간 더 많이 보내요. 아. 와우. 훈훈하다. 힐링이네요.
첫냐면 슈슈마 슈쭈 슈쭈 슈고 슈고 노노노노 노노노 나도 해야 되잖아 니 슈이와 니 슈이와 응? 이게 어떤 뜻이냐면 첫냐들 무슨 띠예요? 개띠? 돼지띠? 아니 제 거예요 개비가 만약에 자고 있는데 이상 이렇게 귀신이 올라오면 너무 야하다는 생각이 아니 이상한 언니야 아니, 그 이후부터 그거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 아니 걔가 거기서 왜 나와? 뭐야 변태야? 하는 생각이 없어 절대 무섭지 않아요 아니 다음이 진짜 이상해졌어요 여기는 드림 콘서트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, 그랬어요 다빈데 드림까지만 하고 안 해 가연아 네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? 아니 사랑해 너무 좋다